안녕하세요, 기쟁님입니다. 저 오늘 천안으로 캠핑 왔습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캠핑을 나왔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차박할 거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캠핑걸스의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순TV의 이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캠핑걸스 멤버로 저번에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로 뵙는데 이순TV의 이순님, 그러니까 이순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면접 볼 때 좀 우중충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도 예뻤는데 더 예뻐.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오늘은 짠! 여기 천안에 있는 광덕산 부근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오늘 여기서 둘이 같이 차박할 거예요. 텐트는 글라운베르의 M1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칠 거예요. 오늘 달고 오지도 않았어요. 같이 하려고. 시작할게요. 발 디디면 되거든요.
잘못 쳤네? 뭐가 있었다. 너무 삐뚤어졌는데? 아, 오랜만에 치니까 너무 삐뚤어졌다.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차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딱. 이게 제 최애 의자예요. 가볍고 등받이 있어서 편하고. 오, 완전 편한데요? 오, 사이즈가 딱 나한테 딱인데? 백패킹 갈 때 아주 엄청 가볍다고 들었어요. 산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가야겠다. 화장실 있고, 네, 저는 이거 그냥 안 달고 귀찮아서.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제가 드릴게요. 대박! 아, 아. 맞아요. 바로 따먹을 수 있고.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와, 캠핑걸스 시작이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딱 동갑이고, 우리 위로 두 분 계시고, 우리 밑으로 두 분 계시고. 하나 더. 선풍기 이제 필수예요. 아, 덥다. 와, 그리고 제가 천안에는 캠핑 처음 오는데 여기 너무 동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입구에서부터 뭔가 여기 올라오는 초입에 강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옆에 차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늘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새소리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여기? 새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힐링된다. 너무 캠핑 나오고 싶었어요. 역시 쉼이 필요해요. 쉬니까 또 캠핑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나오십시오. 봄입니다. 노동자가 사다리 챙겨 오셨네요. 오늘은 2인 세팅을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좋아서 차 안에 너무 덥다. 벌써 엄청 덥다. 허리 아플까봐 살짝 평탄을. 어, 이거 반대쪽은 아니. 와, 좋다.
다들 모여가지고 같이 머리 묶고 있자 웃기겠다. 오늘 메뉴는 막창입니다. 똑같죠? 보통 아침도 안 먹고 오잖아요. 맞아. 와가지고 이거 써보실래요? 집게도 있고 포크도 있고. 먹을까요, 맥주? 짠. 왜 안 됐대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갑자기 안 되는 게. 짠. 너무 짠. 짠. 너무 맛있다. 아, 지금 너무 행복해졌어요. 닦아야 돼요? 아, 괜찮아요.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오, 맛있어. 먹어볼까요? 어머, 와. 진짜 맛있다. 막창이랑 마늘이랑. 진짜 맛있어. 와, 마늘 진짜 이 막창 기름을 머금어가지고 짠. 어, 막창 냄새. 아, 왜 이렇게 빨라요?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고수죠. 그때 어땠어요, 분위기는? 기생님하고 그 면접 보시는 분이 너무 항의한 거예요. 완전 거의 다 30대. 다 30대였어요, 그 테이블은. 이게 일단 캠핑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20대가 좀 있을 줄 알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아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언니도 계셨고. 맞아, 맞아. 다행이다 싶었죠. 나의 동지들은 많구나. 20대 후반에서 딱 우리 나이대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명 넘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50명 넘었어요. 일단 30명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하루 전날 그냥 그 모집 공고를 내려버렸어요. 아, 나는 더 이상 감당을 못한다. 아,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원래 캠핑버스 4명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저 사실 5명 뽑았습니다. 더 이상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5명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첫 촬영은 이게 시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서 첫 촬영은 4월로 밀렸고, 그 저도 좀 나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밀렸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이제 볶음밥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 흘리면은 뭐 우리. 부대있나봐요. 아까 총소리 들었고.
맛있다. 맞아요. 비주님이 다른 유튜브랑 차이점이 네. 뭐 드실 때 얼굴을 진짜 클로즈업해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 부담스럽지 않은지. 안 부담스러운데요? 단 하나도? 클로즈업을 해야 뭔가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걸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댓글 달려요. 뭐 6분 30초 얼굴 너무 크다. 크게 찍었으니까 크죠? 일하면서 요리까지 하게.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냥 사 먹던가. 자취예요? 네, 자취예요. 그럼 고향도 전주예요? 네, 원래 전 다 학교도 다 전주 나왔어요. 오늘 새우깡을 사왔는데 이사님도 새우깡 사왔어. 고급진 새우깡. 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새우깡을 사올 수 있지 둘이? 나이가 비슷하다는 증거. 이거만한 게 없다. 갑자기 또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뭔가 따뜻하고 맥주에다가 새우깡 먹고. 나 오늘 과음했다. 과음했어. 아, 과음하신 거예요? 나 요즘 맥주 두 캔만 먹어도 취하더라고요. 많이 안 먹고 싶어서 술을. 많이 안 먹는 게 좋긴 하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뭔가 술이 깨면서. 안 돼! 타서 탔어, 100번을 탔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야, 진짜 꿀어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이차 좋아해요? 나 보이차 좋아해가지고. 맛있어. 좋다. 좋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것보다는. 이것처럼.
조금은 불도 나오는데 여기는 조명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소포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순의 쫀득. 이거 맛있다. 와 이거 되게 맛있다. 더 있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멍은 딱 이것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엄청 맛있다. 이거 사 먹어야겠다 나도. 너무 아쉽다. 근데 날씨도 건조하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무서워서 안 할래요. 그리고 아까 막 산불 조심 차도 지나가고 이래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 잔도 얼음을 넣어서 좀 시원하게 한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데. 우와 대박.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엄청 맛있는데 엄청 세서 좀 더 넣어야 다 넣을게요. 맛있어. 너무 센 거 같은데.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아, 저 한번 먹을게요. 드셔보세요. 그냥...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트러플이 들어간 새우깡인데 위스키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가성비 안주예요. 그러면은 막 위스키바? 그런 데도 좋아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런 게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서 먹는 게 낫지. 최근에 용산에서 고기 먹고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는 위스키바가 있는 거에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들어갔다가 진짜 거덜났잖아요. 술 몇 잔 먹었더니 한 2, 30만 원 쓰고 나왔어요. 맞아. 나 깜짝 놀래가지고 고기값보다 더 나왔어. 내가 갔는데 진짜 무슨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또 비가 왔나 이랬어. 그래가지고 와 분위기 미쳤다. 이성을 잃었었어. 네, 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술도 맛있고 비싸니까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해서 먹이려고.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전기장판을 놓고 온 관계로
저는 여기에다가 핫팩을 붙이려고요. 아, 여기 가슴 쪽하고 여기 다리 쪽에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는 거 좋아합니다. 참는다. 아, 위스키 너무 많이 타줘가지고. 이제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 끕시다. 저희 잘 잤습니다. 이수님이 오늘 출근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아침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토스트예요. 길거리 토스트랑 커피 해가지고 드리려고요. 아, 어떻게 발밑에 있을 수가 있지? 완성! 맛있게 드세요. 계란이 무려 4알이나 들어갔다고요? 아, 맛있겠다! 네. 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죠. 이게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저건 딱 좋아요. 완벽해. 맞아요. 많이 재밌어야 하는데.
아 배부르. 나 계란 4개 넣었더니. 차박 어땠어요? 진짜 DJ님 차 최고예요. 눈 뜨는데 바로 하늘이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늑하지 않아요? 너무 아늑해요. 생각보다 공간도 넓어가지고. 저희 여자 둘이 자기에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저 차 바꿨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에 봤을 때? 가신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 저희는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캠핑걸스 촬영 때 뵙겠네요. 네네네. 우리 4월에 행성에서 봅시다. 한우 먹나요? 아 한우요? 한우는 협찬 들어온 거 없는데요? 자꾸 많은 걸 바라셔.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침착해 할 수 있어.
살짝 맞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